안녕하세요, 곽튜브입니다. 아, 인사 한마디씩해.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지금 오전에 운동하고 점심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. 점심은 중식입니다. 중식 좋아하시나요? 저는 뭐 다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기 때문에. 역시.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래도 좌타 우타도 가리지 않는다. 네. 아, 역시. 내 직구는 상위 1%다? 아닙니다. 근데 차에서 제가 차 타고 같이 왔거든요. 네. 근데 1시간 반 동안 그것만 보고 있던 차에 선생님. 에이, 이야. 아니 좀 복습인가요? 아니, 잠깐 혹시? 이제 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다던데. 왜 또 그래? 좋았을 때의 모습을 많이 홈에서 처음 만졌기 때문에. 이제 다른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김태경 선수의 야구 꿀팁 전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제가요?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드러나야지. 좋은 습관.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죠? 캐치볼 할 때라든지. 네. 그럴 때 대충하지 말고. 네. 좀 한구한구를 좀 소중하게. 소중하게. 네. 오늘 소중하게 하셨나요? 오늘도 네. 캐치볼 할 때도 정원이 형이랑 같이 캐치볼 했는데. 소중했나요 오늘? 태인이 형이랑 준용이 형이랑 옆에서 감탄밖에 안 해가지고. 직접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글러브 끼고. 수수들 받게 하고 싶은 직구. 강원이 형 골이 너무 좋았을 거야. 일단 여기까지. 스텝 원 컷! 카메라 안 가려요 이거? 아, 여기 있구나 카메라. 자, 탕수육 크림새우입니다. 책쪽입니다. 개그맨이고요. 곽튜브입니다. 곽튜브입니다. 자, 태균이가 나와. 형이 안 나와. 아니요,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됐다. 이렇게 하면. 대신 다음.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의지 선배가 저희 밥 먹으라고 저한테 30만 원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단 어디 갔어? 응? 밥 먹었는데. 많이 먹어야지. 그냥 멈췄어 솔직히. 뭘 했을까? 멈췄어. 형도 멈췄어요? 응. 형 언제 멈췄어요? 작년에. 작년까지 됐어요? 완전 조금씩 크고 있어. 완전 조금씩. 작년보다 0.5mm 컸어. 그렇지. 굳은살 밀린 거 아니야? 내년에 키 재봐야 할 것 같아. 키 180? 179점 몇이네? 아닌데요? 솔직하게 말해보자. 180 나온 거 없지? 초등학교 몇 주 나왔어? 네? 몇 주 나왔어? 아, 초등학교 나왔죠. 어디? 홍막수. 아, 진짜? 네. 야구 잘하는 데 나왔네. 유찬이. 그때부터 에이스였어, 거의? 아니요. 3학년 때는 조금 던졌는데, 3학년 때는 공이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, 평범한. 정원이 형 중학교 때 140분 단순히. 진짜? 저도 얼마나 빨랐어요. 어디에 140분이야? 중학교 1학년 때인가? 32 던지고. 에? 그때부터 구속 계속 오르다가 미쳤다. 그러다가 한번 수술 하고 나서 딱 바뀌었어요. 고1 때인가 50 몇 던지지 않았어? 고2 때 52요. 너는? 54? 2학년 때야. 3학년 때. 고3? 52. 빨라면 수제 70 찍는 거 아니야? 찍어봤어? 아니 아직 못 찍어봤어. 찍을 거 같아요. 망간 진짜. 68. 넌 그럼 바로 레이저 가서. 고등학교 때 우승해봤어? 2학년 때 한번 하고 3학년 때 준우승. 호성이 형이 있었어가지고. 2호성? 네, 삼성. 대전고? 아, 대전고래. 삼성. 네. 우리 팀 윤태호. 윤태호. 태호도 이제 곧 전역하는데. 5월에 온대요, 5월. 그럼 현구 형. 엄청 거 많아. 잘한 건데. 애매한 거 없어요? 우리 팀에? 네. 태근이 형. 그 다음에 강동 형이라고 지금 군대인이 있어. 서우구는 좀 있잖아요. 재석이 형하고 동건이. 동건이 자영 중이잖아. 파이어블러들이 항상 그렇게 되냐고 하는데 맞다만 조금 치고 투수는 거의 안 했어. 고등학교 때 빨라진 거예요? 어? 뭘? 네. 뭘 원래 빨랐어. 학교에 대해서 어깨 대결하면 다 이길 정도. 고3 때 볼 빨랐을 때도
우리 팀 센터는 못 이겼어. 진짜 걔는 차원이 달라. 아니, 나랑 일단 걔도부터 달라. 대한이랑 좀 비슷해. 대한이랑 비슷해. 대한이랑 비슷해. 근데 대한이랑 걔도가 달라. 걔 진짜 엄청 낫게 나. 이게 쇼퍼하는지 넘어하는지 약간 모를 만큼. 주성이 형이 멀리 다니고 진짜 잘 걸려. 이 엄청 유한아. 이천 그 라인에서 자중간 약간 펜스 넘겨. 대불러? 네. 대쪽이 대불러? 야, 왜 이렇게 많아 이거? 짜증이랑 없으냐? 이따가 와봐. 안 죽게. 하나, 둘, 셋! 우리 선배님, 저번에 그 빈이 형한테 전해주신 돈으로 빈이 형이 저희한테도 좀 전해줘서 저녁에 태견이랑 둘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왔습니다. 싱글 레길러? 아, 싱글킹. 싱글킹? 야, 둘만 봐도 든든하다. 둘만 봐도 든든해. 태견이 또 근본이 있네, 살짝. 그렇죠. 이게 또 팬들 사이한테, 팬들 사이에 약간 걸리잖아, 이게. 이게 태견이 거? 아, 지원. 강원이 형 거. 빈이 형 거? 제 거. 아니, 민초. 논란이 좀 생겨요? 사실 형은 이 하프길런 같은 거 먹으면 사랑이빠진 딱이 6개씩 다 먹어버려. 입이 녹색이 된 것 같은데. 혓바닥이. 민초 다니십니까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기아 타이거즈 투수 이혜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두산배 석빈입니다. 내일 선발인데 몸관리가 잘 돼가고 있는지. 몸관리요? 몸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만 해주세요.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. 네. 근데 그 이 신발은 혹시 아, 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지? 저 좀 신발이요? 네. 아,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면 조금 허리가 아, 뜨더라고. 아, 네. 그런 거죠? 네. 썸네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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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경아, 네, 해달라 했어. 네? 물을 수 있어? 태경아, 있어. 준수, 네, 있어. 준수, 물을 수 있나? 준수 없어요. 우리랑 같이 한번 보여줘. 감사합니다. 준수 형 이름 알지? 네. 저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말해주세요. 야구장이요. 이래서 오늘 뭐 하셨는지. 오늘 밥 먹고 사우나 갔다가 네. 자리 탔습니다. 네. 근데 시합 전에 뭐 하나요, 빈 선수는? 저는 시합 전에 시합에 집중해야 돼가지고. 시합 전에 운동하죠. 네? 그리고 이제 이병헌 선수. 네? 이번에 시합에 나가게 된다면 네. 초구를 어떤 걸 던지고 싶어요? 총은 직구로. 네. 그럼 2구는요? 직구. 그럼 두 개 다 스트라이크 먹을 수 있는. 투볼이 되면 만약에. 아니, 투 스트라이크부터 해야죠. 투 스트라이크부터. 투 스트라이크 된다면. 회식과 민이 형. 투 스트라이크는 슬라이더. 슬라이더. 만약에 투볼이 되면. 슬라이더. 슬라이더로. 이렇게. 직직슬. 프리먼 선수가 보고 있다는. 프리먼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항상 존경하고. 아, 영어로. 영어로 해주셔야죠. 가서 진짜. 굿잡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잠시 라이브 김태균이에요. 아마 사베스트에서 김태균입니다. 뭐라고? 아이돌이라고 하라고. 다시 하나 둘 셋. 뭐라고요? 잠시 라이브 안녕하십니까. 잠시 아이 김태균입니다. 잠시 라이. 그 근데 혹시 저 이 상상해놓은 게 있나요? 일단 직구를 던져서 홈런을 맞든 아, 아니, 그냥 결과를 상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네. 목사님 헛스윙을 이끌어낸다든지. 아, 네. 일단 헛스윙을 이끌어내면은 인생에 남을 만한 업적일 것 같고. 빈이 형하고 닮았다는 네. 말 이게 약간 제보가 있거든.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지. 닮았다면은 네.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은 건지. 아, 네. 그런 건 하지 마라. 안녕하세요. 두린이 민혁이 형. 두산. 아, 나 우리 친구 챙겨야 돼. 내 차 트렁크인데 더요? 우리가 찍어 보내줄게. 아유. 저번 시합도 안 뛰었는데 다 재밌었어요. 저 무키 배치도 봤어요. 아, 그러니까. 무키 배치가 제 어깨 왼쪽 어깨 투닥투닥 두 번 해주고 왔거든요. 그 잠만 안 빨라고요. 오타니 운동하는 거 보고 다르비슈 보고 야마모토 보고 했는데
오타니랑 다르비슈는 몸이 사기예요, 저기. 누가? 태현이랑 저 계속 놀려요. 제 앞에서 대놓고 자기 시합한 거 소리 키우면서 보고 있다니까. 아니에요, 아니. 언제요? 사람들이 이제 스토리 엉 태그 해주잖아요. 한 70개 정도 돼 있습니다. 그 소리 키우면서 제 옆에서 다 봤어요, 진짜. 아니, 아니. 더 있었어요, 더. 더 있었어요. 부럽다. 역사, 역사의 남을 제 인생 업적인데. 형도 역사도 인생 업적. 무키 배치 왼쪽 어깨 토닥토닥. 서강 선배님 말씀대로 잠도 주고 왔습니다. 택종이 뭐가 살려야 돼가지고 반맹이고 다음날에 빈이 형이랑 같이 뭐 보고 왔어.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카트겠네. 뭐라고 하셨는데? 아쉽다고 보지도 못했는데 무키 배치. 아 그래요? 가사기스 빼고 저 왼쪽 어깨 토닥토닥 두 번 당했잖아요. 진짜? 네, 무키 배치 아저씨 던지게 되면은 조금 자신 있게 승부하려 했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초구 던지고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좀 자기 공을 던질 수 있었는데 첫 번째도 아는 타자였긴 했는데 두 번째도 제가 조금 더 알던 타자여가지고 잘 이렇게 흠진 잡아가지고 기분 좋았고 저희 팬분들도 경기 많이 봐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었어가지고 좀 그렇게 잘 보답해드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아웃 카운트만 잡아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삼진을 두 개나 잡아내서 그것도 메이저리거 타자들을 상대로 잡아내서 너무 좋았고 당연히 근데 제가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저에 대한 정보도 없을 거고 제가 뭘 던지는지도 타자는 몰랐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삼진을 두 개 잡은 점에 대해서는 그거에 기분이 좋아서 웃으면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형들이 웃으면서 반겨 주셔가지고 웃으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렇게 유명한 명장이신 감독님께서 그것도 다저스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진짜 저도 봤을 때 꿈인가? 약간 저 던지고 내려와서도 꿈인가 싶고 그거 봤을 때도 꿈인가 싶었는데 꿈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만큼 좋았던 것 같고 좀 이렇게 시즌 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꿈 같았던 것 같습니다. 말할 때도 너무 떨렸고 그래서 최대한 더듬지 않게 말하려고 했는데 잘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습니다. 진짜 돈으로도 못 살 경험을 이거 그냥 KBO 데뷔하기 전부터 최고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. 거기서 이제 던질 수 있어서 좀 영광이었고 그래도 네,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앞에 투수들이 너무 잘 던져줘가지고 부담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끝나고부터 좀 긴장이 시작됐습니다. 이게 좀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제가 먼저 바꾸자고 한 게 아니라 의리가 아시안 게임 때부터 바꾸자고 아 그 APBC 때부터 바꾸자고 이 일이 자기만 잘 어울리고 전 안 어울렸어요. 그 투볼이나 불리한 카운트에도 쉽게 못 들어가겠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힘들었고요. 투수들 보면 다 컨트롤이 다 좋은 한국의 좋은 투수들인데 다 개수도 엄청 많고 막 그랬거든요. 타이밍을 잡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. 엄청 많은 관중분께서 팬들분께서 왔는데 저는 그 오타니 선수랑 상대할 때 오타니 선수가 등장할 때 함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당연히 밀리는 거겠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이제 저는 그 들었습니다. 곽빈 화이팅이라는 걸. 네, 그걸 듣고 이제 좀 그래도 아, 절 응원해 주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병원 형이 밥 맛있는 거 사왔죠? 어? 진짜요? 첫날엔 소갈비 두 번째 날엔 슈카츠랑 오므라이스 1인 2메뉴였어요 이게. 친구 3명 저 포함해서 3명 이렇게 3명이 갔는데 인당 슈카츠 하나랑 오므라이스 하나 가츠동 하나 그 작년에 형들이랑 갔었을 때 맛있더라고요. 호텔이랑 가깝고 그래서 생각나서 어제도 말했어요. 역시 선물 아 그리고 팬분들이 등번호 그런 건지 물어보시는데 저도 약간 고민을 해봤거든요. 근데 처음 달았을 때 근데 63번 달고 기운이 너무 좋아서 안 바꿀 것 같아요. 시작이 좋으니까 1년 동안 안 다치면